알았어. 좋아요. 지금부터 김시안의 연주를 듣겠습니다. 와! 시안이 연주. 시안이 연주 길게 해주세요. 우와. 인사해야지, 인사. 인사해야지. 네, 잘했어요. 더 연주 길게 해주세요. 시안이 연주. 그렇게 박자 맞춰서 뛰는 거야? 사람들이 자주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치냐. 네. 근데 저는 피아노를 3살, 4살짜리한테 가르칠 수 있... 저는 잘 힘들더라고요, 가르친다는 게. 그래서 그냥 많이 들려주고 같이 노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좋아하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같이 놀아줍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같이 놀아줘서 얘가 그거를 하게 됐다기보다는 제가 연주하는 거, 연습하는 거나 그런 걸 보고 지도 올라와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막 그래가지고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키보드를 엄마보다 잘 다뤄요. 시작! 그 다음은 뭐야? 다시